사실 TV에 장인은 엄청 얇게 쓰는 걸 알잖아. 제가 장인이 아니잖아요. 곧 장인 되겠지. 그럼 넌 장모?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건가? 얼굴까지 내보내야겠다. 나 다 내보내. 이름이랑 얼굴 내보내. 나 지금 일부러 지금 일부러 쓰고 있다. 용서할 수 없다. 안녕하십니까, 쪼입니다.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육절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고기도 썰어 구워먹고 샤브샤브도 해먹었는데요. 사실 저는 육절기가 오면 꼭 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. 바로 돼지곰탕입니다. 합정역 근처에 있는 옥동식입니다. 여기가 돼지곰탕의 원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세간에 돼지곰탕이라는 음식을 알려지게 한 곳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. SNS에서 검색해보면 옥동식 이꼴 돼지곰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하나의 대명사가 된 느낌입니다. 돼지곰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은 게 부산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돼지국밥을 먹었던 저로선 만약 돼지국밥이란 이름으로 돼지곰탕을 먹었다면 분명 성에 안 찰 게 분명하거든요. 돼지곰탕을 드셔보신 분들 중 경상도 출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. 음식 이름을 돼지곰탕으로 하니 아예 새로운 음식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돼지국밥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먹어볼 만한 음식이긴 하거든요. 슴슴하고 담백한 맛에 정갈하게 담긴 모양새. 국밥계의 평양냉면 같달까요? 사실 전 작년에 돼지곰탕을 한번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. 얼추 비슷한 맛이 나긴 했는데 한 가지가 아쉽더라고요. 그건 바로 고기의 두께. 아무리 얇게 썰려고 해도 옥동식의 하늘거리는 두께는 안 되더라고요. 아마도 그때부터 육절기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집들이 선물로 육절기를 받았으니 제대로 된 돼지곰탕을 해봐야죠. 다시 한번 선물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레시피는 맛있는 녀석들 돼지곰탕 편을 참고했습니다. 오늘 사용할 고기는 돼지 삼겹살과 목살입니다. 옥동식에선 버크셔케이의 앞 뒷다리살을 쓴다는데 제가 원하는 두께의 버크셔케이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없어 적당히 샀습니다. 팁을 드리자면 껍데기가 붙어있는 고기나 오겹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끓는 물에 5분 정도 고기들을 데칩니다. 핏물 빼고 할 거 없이 고기 불순물 제거하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 하더군요. 데친 고기는 찬물로 한번 씻고 탕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. 솥에 찬물을 넣고 생강, 대파, 양파, 우엉, 통후추, 월계수잎과 고기를 넣어줍니다. 좀 더 시원한 맛을 원하시면 물을 좀 넣어도 좋습니다. 강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여과지로 덮습니다. 옥동식에선 약탕기에서 끓인다고 하는데 약탕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과지로 덮게 되었습니다. 이 상태로 2시간가량 끓입니다. 2시간 끓인 탕에서 건더기를 건져줍니다. 고기는 체를 받쳐 물기를 빼주며 식히고 다른 건더기는 버립니다. 국물에 보이는 불순물을 체로 떠내고 냉장고 안에 넣어줍니다. 한김 식힌 고기는 랩으로 싼 뒤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하루 동안 식힌 국물 위에 기름이 굳어 있습니다. 이 굳은 기름을 최대한 제거해줍니다. 기름을 제거한 국물은 다시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. 드디어 제가 바래왔던 시간이 되었네요. 냉장고에 뒀던 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겠습니다. 목살 한 덩이와 오겹살 반 덩이를 썰 건데요. 음악과 함께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Let's get it!
맛있게 드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. 네.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씨 이거 그냥 이쁘게 세팅 해놔야지.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아 무슨 바다의 맛이야 뭐 이렇게? 쓸데없는 좋아요 이거.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와. 다만 아쉬운 게 뭐였냐면 고기를 얇게 썰 수가 없으니까 육절기 샀더라 맞아. 이거 얇게 썰 거 맞아. 이렇게 작은 건 없었는데 이거 네. 얼마야? 이거 한 아, 감사합니다. 7만 원? 8만 원 정도? 간단해. 네, 근데 한 달 넘게 걸려서 왔어요. 해외에서 그럼? 네. 야, 몇 시간 끓인 거야? 이거 2시간. 야, 하동관이라 하동관. 하동관 그거지? 아니. 네? 맛있는 거? 옥동식인데. 하동관은 소잖아, 소. 아, 고기는 뭔데? 돼지고기. 몰라. 먹어, 맛있으면 당땡이 좀. 와, 고기가 되게 크다. 이것도 저거야? 통 목살을 그러게요? 곤통을 밀었어요. 아 진짜? 큰 게 있는 거 처음 봤네. 얇게는 잘 쓰러지나? 그 결과물이 그거잖아요. 아... 이거보다 더 얇게 쓰러져? 대패처럼?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싹싹싹 이렇게 나는 거잖아. 그게 그렇게는 완전히 냉동이 돼야지. 그렇게 써요? 싹싹 쓸릴걸? 그게 안 되면 이게 계속 손으로 밀면 위험해가지고. 역시 전문가들. 국물이 거의 똑같다 진짜. 다를 바가 없는데? 야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. 완전히 뭐 갈 필요가 없겠는데? 쪽파 써는 게 문제. 응? 쪽파 써는 게 제일 빡세. 이거에서. 작년 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. 그래요? 작년 거보다 얘가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. 이거는 거의 이제 완성형이다. 육절기 덕분에 완성이 됐죠. 떠줄까? 아니. 잘 먹네. 맛있다. 자, 고기 한 덩이 다 주세요. 국물은 난 그거 같아. 닭국 같아. 국물. 후추도 그러니까 담백하니 좋은데. 뭔가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이 되게 정갈해 보여. 확실히 비계도 좀 이게 삶으니까 좀 낫다 그지? 네? 비계 상급다. 이게 더 고소해. 굽는 거보다 똑같긴 한데 근데 나 중국쪽 되게 좋아하지. 어 잘 먹어. 근데 얘는 뭔가 좀 나랑 안 맞네. 아 이건 어쨌든 수육하고 다른 돼지국밥식의 수육이네, 그치? 네. 그러니까 칼로 쓰면 두께가 이게 최선이에요. 맞아. 더 이상 얇게 하면 부서지니까. 그러지. 네. 집에 있을 때는 니 혼자 안 해 먹지? 응. 근데 이거 하려면 안 귀찮냐?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거야. 찍으려고 왔네. 지금 이거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예? 돈 안 드리고. 예? 그러니까 좀 협조 좀 해주세요. 이거 다음에는 또 생각하는 거 없어? 뭐? 다음에 또 생각해야지 딴 거. 야 이거 씨, 장난 아닌데? 속에 빨간 거 봐. 수비든 와 그 뭐 아니 뭐라 그러지? 마블링이라고. 응? 물론 부드럽게 익었네. 팔라 그러면 아까 그 정도가 딱 낫네. 한 그릇 더 먹게. 에이 안 되지. 그냥 딱 조금 더 줘야지. 햇반 한 공기 반은 줘야겠다. 남자는. 아니 그때 되면 아니 그때 되면 아니라 장사를 안 할 거예요. 그냥 하는 거였어? 장사 안 해요. 아 상조 이미 내 쪽으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나 본데? 아니야. 무의식적으로? 아니야. 아 장사를 하면은 어? 아니야.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햇반으로 밥 안 주지. 밥 해서 주지. 해서 줘야지. 그게 더 쌀 텐데. 오신 분들의 입맛에 맞을까 좀 걱정됐는데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다행입니다.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는데 겨우 곰탕 한 그릇 때문에 먼 길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 해볼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.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SNS에 태그해서 올려주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.
Z-Style.